그야말로 불타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어제보다 폭염특보 구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합천과 창녕 지역에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가 살펴봤더니 대기 중상층에서는 고온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고 하층에서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고 거기에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어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밀양 31도, 창원은 28도로 어제보다 다행히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진주 28도, 거창은 29도로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역시 모두 높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 해상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 일요일에 시원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